이거 절대로 회장님께서 아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. 5년 전 리베이트 사건 그거 우리 석현이가 한 짓이라네요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장대리가 깨어났다는 건 알고는 신혼여행도 다 못 마치고 올라와서 나한테 다 털어놓더라고요. 그거 다 지가 한 짓이라고. 아우 나도 그 얘기 듣고 처음엔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손이 다 떨리네요. 5년 동안 나도 정말 감쪽같이 몰랐어요. 그럼 지과장님은요? 그때 받았단 돈은 뭔데요? 석현이가 리베이트로 받은 돈 얼마를 지과장 못진 수술비로 줬나봐요. 강본한테 석현이가 잡히게 생겼으니까 그 돈 갚는 셈 치고 지가 스스로 뒤집어 썼다네요. 말도 안 돼. 장대리가 깨어나서 리베이트 건 얘기하면 우리 집 쑥대밭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. 석현이는 없는 손자놈 취급받을 거고 나는 그런 놈 낳았다는 죄로 내 자리 다 내놔야 될 거예요. 그리고 다원이는 혼인신고도 못하고 아마 친정으로 쫓겨날 거예요. 우리 다원이가 왜요? 석현이가 없는 손자로 취급받았는데 지 와이프라고 무사하겠어요? 아무리 그래도... 그래서 하는 소린데 장대리가 우리 석현이 건 터뜨리려고 하면 한 소지가 좀 막아주세요. 장대리 명예회복도 다 했는데 그거 터뜨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그러니까 저더러 오빠를 설득하란 말씀이세요? 그거 덮어달라고? 애 때문에 다원이한테는 얘기도 못하겠고 넉나간 우리 석현이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머리만 아플 것 같고 나한테 믿을 사람 한솔 씨밖에 없어요. 태어날 애하고 동생 생각해서 장현우 씨 한 번만 설득해줘요.